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간 곳은 경기도 성남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둘 다 샴이라서 비슷하게 생겼어. 얘는 좀 마르고 날쌔고 얘는 좀 순둥이에요. 순둥이 담이야 안녕. 키가 조금 뚱뚱하고 좀 동글동글하게 생겼고 체격 차이가 확 느껴지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럭키. 엎치락 뒤치락 체급 차이는 나지만 다미와 레슬링 삼매경에 빠진 럭키. 어디 간다냐? 나랑 더 놀자오. 아무리 봐도 럭키는 그저 노는 걸 좋아하는 평범한 양이 같은데요. 뭐 일단 두 형제 냥이들 관계는 좋아 보이네요. 맞죠 집사님? 보고만 있어도 좋으니까 붙어서 듣는 자요. 같이 막 그 그루밍도 해주고 서로. 양이들이 큰 말썽 없이 지내는 동안 집사는 주말 오후를 즐겨보는데요. 집사가 거실로 가자마자 집사에게 쫓아가는 럭키. 아하, 너 집사님 껌딱지구나. 쉬고 있는 집사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쳐다보던 그때 럭키 집사를 갑자기 깨뭅니다. 어허, 그리고 이어지는 시간차 공격. 이럴 땐 피하는 게 상책. 럭키 울지마. 상처 투성인데요? 자주 물어요 오빠. 언제 무는지 알면은 피할 것 같은데 언제 울지를 몰라가지고. 나도 내가 언제 무는지 잘 모르겠다. 럭키의 입질 때문에 연고를 달고 산다는 집사. 아 집사님 너무 쓰라리겠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물리는 대로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갑자기 재채기를 심하게 하는 집사. 요즘 부쩍 재채기와 콧물이 늘었다는데요. 이거 무슨 약이에요?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어요. 럭키에게 물리고 나면 약을 챙겨 먹는다는 집사. 네, 좀 심한 편인데 이렇게 뭔가 고양이 침 럭키가 물어가지고 고양이 침이 들어가면 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고 깜짝이야. 어느새 또 럭키가 발밑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설마 혹시. 아이고 혹시가 역시가 된다. 대체 언제까지 물 생각인 거니? 녀석을 달래보려 하지만 오히려 이빨을 드러내는 럭키. 어렸을 때는 막 이렇게 손을 이렇게 물어도 안 아프니까 이렇게 장난쳐줬는데 그냥 그때 물어도 귀엽게 봐주고 막 귀엽다 이러고 그때부터 그게 시작된 것 같아요. 7년 전 집사의 형이 데려온 귀여운 고양이 럭키. 가족들 사랑을 독차지했다는데요. 하지만 커갈수록 입질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제 본가에서 키우다가 입질이 심하니까 이제 형 엄마가 힘들어가지고 저는 럭키를 좋아하고 이러니까 차라리 제가 데리고 오려고 했어요. 그냥 가족이라서 뭐 다른 데를 보낼 생각은 안 해봤어요. 하지만 상처는 나날이 늘어만 갔고 고쳐보려고 별 교육을 다 해봤지만 럭키의 입질은 더 심해졌답니다. 화가 나서 그냥 와 얼마나 무나 보자 이러고 팔을 내준 적이 있거든요. 팔을 내준 적도 있어요? 하면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이러고 팔을 내준 적이 있는데 근데 내주는 그대로 그냥 다 물더라고요. 너무 심할 땐 거실로 럭키를 격리한다는 집사. 이러면 얌전히 있을 줄 알았지만 럭키가 그럴 리가 없죠. 귀찮다는 다미를 따라가서 제대로 물고 늘어지는 녀석. 다 물어버린다옹. 두고 볼 수 없어 결국 집사가 나섰습니다. 럭키 다미 왜 물어? 아잉 집사 나왔냐옹. 반갑다며 꼬리를 바짝 세우고 다가가더니 벌러덩.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럭키 때문에 집사는 늘 긴장 상태랍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결혼 전제로 함께 지내는 여집사 때문인데요. 나 왔어. 어, 내일 만나. 다미 안녕. 아, 다미 있었어. 잘 지냈죠? 그런데 왠지 럭키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럭키 안녕. 그때 인사하러 다가온 여집사를 물어버리는 럭키. 럭키 안녕. 럭키랑 안 친해요. 왜 안 친해요? 럭키가 자꾸 저를 물어갖고 그렇게 친하지가 않아요. 물만 하니까 무는 거다. 이번에는 옹 침대 위로 점프. 럭키가 근처에 다가올 때마다 여집사는 그대로 얼음이 되고 맙니다. 남집사가 럭키를 진정시켜 보는데요. 어허, 그래 집사야, 거기 좀 더 긁어보라. 럭키가 안정된 김에 살짝 쓰다듬어 보려는 여집사. 하지만 손을 뻗자마자 날카로운 이빨을 보이는데요. 그리곤 남집사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럭키, 오지마. 성에 찰 때까지 물겠다는 듯 팔과 발을 공격하는 녀석. 그래서 집사들은 럭키의 작은 움직임에도 움찔움찔. 럭키가 포기할 기미가 안 보이자 결국 럭키를 거실로 내보내는 집사. 럭키 너 반성 좀 해야겠다. 도대체 왜 그러니? 흥! 나 지금 심통났다옹! 럭키를 내보내고 나니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해야 집사들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하지만 럭키 생각은 다른데요. 녀석은 이 시간을 가장 싫어합니다. 어떻게든 방으로 들어가고 싶어 발을 넣어보기도 하며 문 앞을 떠나지 않는 녀석. 이렇게 울었잖아. 애타는 야옹 소리에 결국 다시 문이 열립니다. 럭키 일로 와. 올해가 가기 전 결혼을 할 예정이라 앞으로 한 식구가 될 여집사는 럭키 녀석이 두렵지만 그래도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조심스레 럭키에게 다가가 봅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옹? 아! 아! 럭키! 흥! 건드리면 무는 거 모르냐옹? 아이고 럭키야, 일을 어쩌니? 이 상처 어쩔 거야? 상황이 이렇다 보니 녀석이 나타나면 여집사는 또 얼음.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집사들. 그런데 저 수상한 꼬리. 제발 럭키가 아니길 바랐는데 갑자기 움찔움찔 하더니 여집사 발을 물어버렸습니다. 또 물었어. 아니 손으로 만지지도 않았는데 녀석 대체 왜 이러는 건지? 집에서 편하게 쉬고 싶은데 자꾸 저렇게 저를 공격하니까 같이 사는 것도 이제 좀 약간 고려를 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같이 못 살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런 생각까지는 하고 있어요. 확신이 안 들어요. 끝없는 럭키의 입질. 과연 집사들은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하나! 위기에 빠진 럭키네를 구출하기 위해 오늘도 출동한 든든한 해결사 야옹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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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고양이를 부탁해 나은식 수의사입니다. 선생님, 럭키 좀 잘 부탁드려요. 럭키 때문에 신청하신 거예요? 네, 네. 아 진짜? 얘 되게 좋아 보이는데? 얼굴은? 얼굴이야? 얼굴도 좋고 몸도 좋아 보이는데? 럭키 첫인상 합격! 그럼 럭키의 문제점을 찬찬히 살펴볼까요? 럭키는 주로 집사가 쉬고 있을 때 달려들었는데요. 집사가 가만히 있어도 시도 때도 없이 문답니다. 급발진을 맞아요, 맞아요. 어, 급발진을 하네, 얘가? 맞아. 보통 이제 공격성을 평가할 때 적극적인 공격성인지 방어적인 공격성인지 아니면은 놀이에 의해서 생기는 공격성인지 아니 또 다른 공격성인지를 분류하기도 하거든요. 아이고 근데 그렇다고 해도 뭐 가볍지는 않네요. 이건 또 가볍지는 않네요. 하긴 단순한 놀이로만 보기에는 집사의 상처가 너무 깊은데요. 그럼 대체 럭키가 공격하는 이유가 뭔가요? 뭔가
좋으면서도 약간 언짢은 듯한 관심과 조금 좋은 감정이 섞여 있는데? 좋은 감정이랑 언짢은. 네, 언짢은 감정이. 왜냐면 꼬리, 보통 꼬리 언어를 보면 꼬리를 옆으로 살랑살랑 탁탁 치잖아요. 그러다가 네. 꼬리 섰죠. 네. 꼬리가 서서 이쪽 방향인 거는 갑자기 이제 호기심? 아니면 즐거움? 근데 다시 또 꼬리를 탁탁 치죠. 이렇게 네. 양쪽으로. 네. 이거는 이렇게 웨깅이라고 해서 흔드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공격 직전 집사에게 다가갈 때 럭키의 꼬리를 자세히 보면 치켜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양쪽으로 휙휙 흔드는데요. 집사가 좋지만 그만큼 뭔가 불편한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 영상을 보면서 느낀 거지만 지금 럭키 같은 경우도 보호자님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보호자님 좋아하고 다 뭐 애교도 많고 자신감도 있고 사람도 친화적인데 이게 몇 가지가 잘못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럭키하고 보호자님이 약간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좀 안 돼요. 집사들과 럭키 사이의 소통이 문제다. 럭키는 집사의 터치를 놀이 신호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늘 더 놀고 싶어 집사의 근처를 맴돌다가 럭키는 손이 닿는 순간 공격 놀이를 시작했던 것. 보호자님 손을 엄청 쓰시네요. 무의식적인 행동이 많이 좀 발현되신 것 같아요. 놀고 싶네요, 계속. 이게 되게 감칠맛 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놀 거면 놀던가, 말 거면 말던가. 보호자님은 만졌다가, 말다가, 만졌다가. 정확하게 어떤 특정 시간에 뭐 놀이에 집중하는 것도 아니고 얘는 그러면 아, 놀자는 건가? 말자는 건가? 약간 이런 혼란스러운? 놀이 공격성이 있는 양이에게 직접 손을 대는 건 자제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그때 야옹신에게 포착된 한 장면. 럭키가 집사에게 먼저 와서 만져달라는 듯 애교를 부리다 집사가 막상 쓰다듬으면 공격을 한다는 점. 왜 그럴까요? 패팅 어그레션이라고 해서 스킨십 공격성이라고도 해요. 만짐 공격성. 사람은 만지고 싶은데 고양이는 싫다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올 때는 이제 만져달라고 와가지고. 그래요, 그게 그 핵심입니다. 쥐가 만져달라고 해서 와놓고 만져주니까 왜 물어? 이게 돼. 럭키야, 너 진짜 대체 원하는 게 뭐니? 많은 보호자님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도한 스킨십. 과도한 애정 표현. 특히 이런 보호자님 많아요. 막 고양이 이렇게 안아가지고 아유, 아유 너무 이뻐 막 이런 거 같아. 꽉 껴안고 그럼 애들 갑자기 물고 가네. 너무 이뻐 막 이런 거. 아 이쁘다 막 이러면서 막 이런 거. 아 이뻐 사랑해 막 이런 거 있잖아. 뭔지 알죠? 아 정말 싫다. 늘 물지만 늘 집사는 럭키를 예뻐해 줬는데요. 이 상황 어딘가에 집사들이 모르는 고양이식의 싫다는 의사 표현이 숨어 있답니다. 근데 얘 방금 싫어했거든요. 왜 알았냐면 얘 귀를 팔락팔락 거렸어요. 이미 불편하다고 나한테 한번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두 번 하고 바로 내려놓은 거예요. 조금 전 상황으로 돌아가 볼까요? 야옹신이 쉬운 설명을 위해 럭키를 안고 토닥거렸는데요. 럭키가 귀를 팔락거리자 야옹신은 바로 놔줍니다. 귀를 팔락거린다던가 꼬리를 탁탁 친다던가 이거는 되게 스트레스식이에요. 누가 만져주던 럭키는 불편함을 계속 드러내고 있었고 소통이 안 되자 깨물었던 것. 그나저나 공격 후 한두 시간 정도 럭키를 거실에 분리해놨던 집사들. 그런데도 공격성이 줄어들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공간 분리할 때는 핵심적인 것들이 어떻게 배치되느냐를 되게 보거든요. 고양이한테 가장 핵심적인 거는 먹는 공간, 싸는 공간, 노는 공간, 쉬는 공간이 제일 핵심 공간인데 지금 보면은 캣타워, 쉬는 공간과 그런 공간 저기 안에 있고 먹는 공간과 화장실은 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이게 반반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방과 거실에 흩어져 있던 양이들의 필수품을 거실에 모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잘못돼서 격리가 됐는데 네. 격리된 공간에 재밌는 것들이 많으면 좀 그야 그게 혼나는 거다라고 생각 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럭키한테 가장 좋고 좋은 사람은 보호자님이잖아요. 같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 자체가 벌써 그게 혼나는 거죠. 집사랑 떨어지기가 제일 싫다냥. 나 엄마가 좋은데 엄마랑 나 떨어져 있어야 돼. 그 자체가 아이한테는 조금
버릴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아이를 막 독방에다가 막 가져 놓고 막 이럴 수는 없잖아요. 물면 어떻게 하는지까지는 알았는데 물지 않게 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먼저 다가오는데 만져주기도 그렇다고 안 만져주기도 참 애매한 집사.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짧게 여러 번 만지는. 안아서 만진다 그러면 보통 고양이를 안을 때는 방법이 있어요. 고양이가 뭔가 기댈 수 있는 받침대를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발을 이렇게 올릴 수 있거나 이런 식으로 기댈 수 있거나 잠깐만 이렇게 기댈 수 있거나 턱을 기대거나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좀 기댈 수 있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지금 스트레스 시그널이 없어. 괜찮아. 이렇게 발을 다시 이렇게 또 하나 가게끔 해줘야 돼요. 팔을 대준다, 받쳐준다, 대면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쓰담쓰담부터 다시 배우는 집사. 그렇게 해서 하나 둘셋턱 옆두. 지금 요 불편했어요. 불편하면 바로 놔주거나 아니면 참았으니까 물지 않고 바로 이렇게 보상 주시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럼 자기가 고개끔 쓰다듬고 간식 주니까 좋은 것 같다. 잘하는데? 네. 잘하네. 순하네. 일단 스킨십은 합격. 공격 안 했으니 만난 간식 대령. 이거를 하루에 두 번씩 5분에서 10분씩만 하시면 됩니다. 미간 긁어주기, 그다음에 볼 옆에 만져주기. 아, 기분 진짜 좋아졌다. 여자친구가 이제 신청해보자. 너무 심하다. 그래서 하게 됐는데 저는 자포자기 하는 느낌으로 해봤는데 야무신 선생님 오셔가지고 한 번만에 이게 보이니까 효과가 제가 저희가 조금만 꾸준히 노력하면 충분히 바뀔 것 같아요. 과연 럭키는 입질을 멈췄을까요? 오, 럭키야. 너 얌전하게 간식 잘 먹는구나. 여집사님 손길도 좋아하게 됐네요. 입질했을 때를 대비해 분리 공간에 필수품까지 장착 완료. 럭키야, 7년 동안 소통이 잘 안 돼서 답답했지? 이제 집사님들이 럭키 마음 알았으니까 걱정 없을 거야. 이제 상처 끝! 행복하고 즐거운 럭키네 가족 되길 바랍니다. 집사님들, 럭키 잘 부탁드려요.